안녕하세요. 뿔랑꼬냉입니다. 여기는 어디다? 진주! 진주 왔습니다. 새로운 자전거 길이 생겼다고 해서 왔습니다. 난강에서 시작해서 경호강으로 이어지는 대략 40km 정도의 자전거 길을 탈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이 코스가 국토종주 자전거 길 코스가 된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. 근데 오는 길에 보는데 데크길이 너무 이쁘고 풍경도 너무 이뻐서 오늘 여행이 기대되네요.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오는 길에 안개가 또 엄청 끼어 있더라고요. 이런 날은 어떻다 날씨가? 덥다. 덥고 화창합니다. 그래서 빛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재밌게 고고 할까요? 고고고! 고!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다. 와, 앞에도 멋있고. 그 난강의 느낌과 그 도시의 풍경이 잘 어울러진 느낌이 듭니다. 오늘의 라이딩 멤버는 번개까치님과 연우님과 공빈님. 생태공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석도 날아다니고. 서커스다. 진주의 항공왕길 차를 뽑히게 돼요. 이렇게 귀여운 애들은 놓칠 수 없죠. 난강 자전거길을 20km 정도 타고 우리 세븐일레븐에서 보급을 했어요. 귀엽네. 보급을 하고 다시 이제 일반 공도를 약간 타고 경호강 자전거길로 들어갈 것 같아요. 단풍이 정말 이쁘네요. 난강댐 노을공원입니다.
아, 저 밑에 길로 가네. 그러면 여기가 자전거 길인데요. 네, 여기가 아마 국토정부 내리기상 코스 공주도장이 성동기 문화박물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적인 느낌. 진짜 모르겠네요. 정답은 모르겠다. 모험이다! 밥 먹을 시간이지. 자전거 도로가 끝이 없습니다. 혼용도로라고 하네요. 단성묵국생태공원 여기 앞에 은행 남부 너무 이쁜데 또 여기 앞에 카페가 있어서 진짜 여기서 한잔 먹고 자전거들이 새로 갈려가지고 지금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나중에 여기 이제 국정코스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론은 국정코스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파이팅! 가보자. 이었습니다. 기분장 아니고 이거는 산청 꿀라떼예요. 산청에 꿀이 유명한가봐. 한철 스님 기념관으로 가서 구경하고 그 전에 생태공원 여기 앞에 있고 구경하고요. 여기 더 예쁜 것 같은데? 여기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? 이렇게? 어, 찍자. 이게 맞아요. 이게 아니면 저 길이죠. 밑에 근데 자전거 있는 거야? 그런 거 같은데. 어. 위험한 국도를 지금 탈 뻔했어요. 이제 길이 우리가 잘못 왔는지 자전거 길을 다시 찾아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이리로 가야 되는구나. 나왔다. 자전거 길입니다.
없잖아요, 맞죠? 예. 그러니까요. 설마, 설마. 와. 아. 아, 진짜. 뭐고? 이건 안 돼요. 이거는 예 그냥 끌바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끌바도 이용하자. 예. 이거 진짜 가야 되나 이거? 아니. 나 지금 어때가 문제 아닙니까? 어때 이거? 우와 미끄러. 예 그래야겠네요. 이제 다시 돌아갈 건데요. 여기는 바로 세리산 둘레길 시동점입니다. 여기 성신교고요. 인증센터 여기 만들려는 문제인데 오늘 길에 왠지 계단을 만들어놔야 될 것만큼 경사도가 너무 세가지고 저희가 끌바를 했습니다. 그래요. 지금은 임시니까 이렇게 오지만 정말 위험할 수 있을 구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아쉽고 뭐 앞으로 정비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? 그리고 길 안내가 잘 안 돼 있었습니다. 한 시간 헤맨 것 같은데? 돌고 돌아서 저희가 한 시간을 헤맸는데 자전거 길, 그러니까 찾기가 너무 어려웠고요. 다시 이제 복귀할게요. 자유를 만끽하자! 앞에 한 번 더 있다 이거. 이기는 만약에 끌어갈 것 같은데 저기도 못 넘어야 되나? 여기도 뭔가 안내 표지판이 있으면 좋겠다.
여기 대평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. 도저히 지금 또 봉크 직전입니다. 성심도 거기 보급할 때 없었다. 근데 보급이 없다. 편의점이 없다. 봉크를 극복하고 지금 다시 갑니다 이제. 벌레가 많아진 건 기다린다. 자전거 길 함께했습니다. 지금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. 일로 가야죠. 호텔까지는 한 5km 정도 남았고요. 뭔가 모험이었어요. 왜냐면 그 새로운 자전거 길을 한번 가보려고 그 난강에서 경호강 그쪽으로 갔는데요. 생각보다 좀 험난하고 그 길 표시도 잘 안 돼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타고 왔습니다. 지금 난강을 따라 달리고 있는데 이 풍경이 진짜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빠이. 안녕. 고개 받을걸.